이거 됐어. 형, 됐어. 안녕하십니까. 먹두리 백성환입니다. 둘째 백성철입니다. 셋째 백성열입니다. 자, 오늘은 동생이 김치에 미니갈비를, 미니 쪽갈비냐, 이거 미니야? 미니갈비나 미니 쪽갈비나. 미니갈비나 미니 쪽갈비나 같다고 오네요. 미니갈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 앞에 조카들이 지금 나란히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나서 없으면 못 먹고 있으면 좀 주고 그래야지. 잘 먹겠습니다. 왜 또 인사를 해? 뿌잉 뿌잉 그릇? 하나면 하나지 둘은 아니야? 저 그릇 갖고 와라. 김치도 줘? 자, 줘. 김치도 몇 개 줘야지. 많이 덜어줘. 밥은? 또 하나 있어, 저 그릇. 저 그것만 먹으라고 줘요. 그릇 하나만 더 줘요. 네. 경임아. 이거 엄청. 저 테이블 그 앞에다 놓아. 박스 손 잘해야 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돌아가. 알았지? 이쪽으로 돌아가. 조심히. 조금 더 줘.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요. 이쪽으로. 탔잖아, 형. 김치 탔구만. 탄 거는 우리가 먹어. 경님이 니가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됐어요? 됐어요? 혹시 뭐야, 밥 좀 줄까? 이거 맛있게 먹어. 그냥 이거 먹고 먹어보고. 밥을 좀 여기다 덜어야지. 형, 형 밥을 덜어. 좀씩 고기 겁나 많아. 형 일단 갈비를 하나 뜯어봅시다. 잘 익은 거 줄게. 뭐 그것이 그거 아니야? 같이 끓인 건데 뭐. 잘 익은 걸로 일단 골라야지. 지금 저 밑에서 끓고 있는데. 아, 부자, 부자 되세요. 부각이에요. 부자들만 먹는 부각. 갈비 잘 썰맞았구만. 한번 먹어볼까? 맹글로 먹어도 맛있네. 그지? 난 요즘 생각이 좀 많아졌어. 왜 그러냐면 죽어도 못 죽을 것 같아. 왜?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갈수록 식욕이 떨어져야 되는데 식욕이 어떻게 더 좋아지니까. 많이 먹을 수 있게 먹어. 그래야 좋아. 엄마 항상 그러잖아. 입맛 있을 때 많이 먹으라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 뜨거라. 이게 미니갈비. 그 오늘 내가 사온 것이 다 걷어갖고 온 건데 이게 한 7kg 정도.
근데 무게가 뺐다고 하면 갈비가 쏙 안 빠지네. 근데 이거 김치가 맛있네. 아까 뒤는 김치를 안 들었네. 그냥 다 익었네. 내가 이 큰 게 큰 거요. 그렇게 한 거요. 안 익은 거요? 맛있냐? 네. 많이 먹어. 보종이는 갈비 어떻게 뜯는데 암니 두 개 빠져. 그래도 다 먹어. 야, 이빨 없는 사람 뭐 안 먹는 거야. 다 먹어. 암니 두 개 뺐거든. 누가 뺐냐? 홍수 형. 아니요. 응? 여, 위에 대문이 빠져버려가지고. 아니요. 아까 형님이랑 라면 먹는 뒤 들어갔던 라면 다시 쏙 나오고 그러진 않았나 보네. 왜? 남이 되게 없은 게. 성조! 야. 성조! 야. 빨리 와. 큰 아빠 줄게. 자네는 여기서 둘이는 가서 밥 먹고 공부하고 7시 반에 와. 그러면 내가 밥 먹고 있지. 그럼 고기 있으면 둘 다 뻘딱 앉아갖고 고기 다 먹을 때까지 또 밥 먹어버려. 야, 국수는 냉겼네? 갈비로 줄게. 김치 먹는데요. 김치 여기 있잖아. 김치 우리 먹고 있었는데. 응. 알았어. 성철이는 나중에 딸들 크면 세 명 먹방 후계자로 키우면 되겠다. 우리는 뭐 그냥 너구나고 둘이 죽을 때까지 해야지. 어. 맛있게 먹어. 와, 김치 진짜 맛있네. 내가 여기 보일러 설치하러 갔다고, 뭐, 수도 설치하러 갔었어. 근데, KT 직원이 나를 보더니 어디서 많이 봤대야. 근데 어디서 봤냐고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니, 어디서는 보긴 봤는데 생각이 안 난대. 하고 내가 그랬어. 보기는 어디서 봐요? 유튜브에서 봤겠지. 아, 맞아요. 그러면서, 사다리에서 뻘짝 뛰어내려. 그러면서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 내가 처음으로 봤다고 그러고 얘기해요. 이제 지나가다 사람이 이렇게 알아보는 건 나는 뭐 부지기 쓰고, 산길을 이렇게 다니면 이제 고라니 노루 이런 것들도 나와서 어디서 많이 봤는지 그래요. 근데 먹들이 그냥이라고 막 그냥고 그렇게 잘 먹는다는 동물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거죠. 다
먹고 먹는 거 남으면 달래. 가져. 그럼 우리 거 고라니는 왜 배추가 배추 고라니가 배추를 먹고. 근데 먹두리 배추가 맛있다 이거요. 그 갖다 먹어버리면 그렇게 먹어버리는 게 어때요? 저렇게 소가 우는 거는 발정 왔을 때하고 새끼 뛰었을 때, 그 다음에 배고플 때. 아유, 뜨거. 여기가 소축사 앞에요. 소가 울어요, 소가. 왜? 배고프다고. 새끼 떨어졌다고. 다 우는 거야, 소가 우는 거. 고등아, 맛있냐? 고등아, 일로 와봐. 이빨 한번 보여줘. 이빨을 왜? 뜯어먹기 힘들지? 어, 일로 와봐. 빼고 이제 빼고 이 해봐. 이 그 앞니 우에 있는 가양 대문 가양 그게 빠져버리니까 가양 지금 갈비 뜯는데 여기 갈비가 뜯어지더랍네. 맛있게 먹어. 내가 대가리는 내가 다 먹는다. 김치 대가리. 김치 대가리 맛있네. 아, 오른쪽이 건기가 묻었구만. 왼쪽보다. 왜 건기라고 그래? 양념이라고 그래야지. 야가 삐뚤어져서 그래요. 그게 자꾸 이 자국만 묻는 거야. 형, 꼬들빼기지 안 먹어봤어? 응. 막 그냥 뿌랭이가 그냥 이보다 더 큰 것도 있는데, 한 점만은. 너 과장 광고로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산삼이라고 그냥 인삼이라고도 되는데. 산삼도 작잖아. 그래? 근데 산삼만 인삼만 꼬들빼기가 없어. 잘 때릴구만. 누님아, 아빠가 물 좀 갖고 와. 일로 와, 너도 와, 한 번. 인사해. 안녕하세요. 이만큼 와서 인사해. 괜찮아. 안녕하세요. 더? 아, 괜찮아요. 갑니다. 형처럼 밥 좀만. 이번엔 블루도 안 있는데 와버리네. 맛있은 게. 누가? 백만 대금 좀 먹고. 아빠 줘.
밥 터져요? 밥이 얼마 없는데? 그만 먹어. 여기다 그냥 막 비벼 먹을 밥 이빨에 밥통 갖다 놓고 비벼 먹으면. 뭐 이렇게 먹어. 다 먹었냐? 형 줘. 응? 이렇게 형. 뼈다귀는 버리지 마. 네. 아무데나 버리는 거 아니야, 음식. 조카 딸 때문에 입도 닦고 물티슈로 고맙다. 내가 제일 많이 묻었지. 허허이. 그건 고추장이 묻어 있어. 한이에 나오는 홍두깨 부위로 나온 두깨씨 그 똑같다. 인사하고 뭐야. 야. 오늘 또 동생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미니갈비 김치찜. 아 김치도 맛있고 갈비도 맛있고 저 50만 대군들이 아직도 허기가 진가 계속 여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딱 끝나기를. 더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다 먹은 것 같고 밥이랑 말아가지고 비벼서 맛있게 또 해줘야지.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항상 행복하세요.